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이제 포토샵 설치 다 하셨나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막상 실행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포토샵 화면이랑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툴 패널들이 접혀 있다던가, 아니면 또이 패널도 한 줄로 되어 있다던가, 분명히 저랑 여러분들이랑 화면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보고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 공간을 내 마음대로 변경이 돼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가 저장했던 방법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고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에 관한 개념을요, 전문 서적에서도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GTQ 시험이라고 국가공인 그래픽 기술자격 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 감독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모두 다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몇명 학생들은 당연히 문제없이 잘했는데, 어떤 몇명 학생들이, 선생님, 뭐, 예를 들면 뭐, 레이어 창이 없어요. 레이어 창이 어디 갔어요? 아니면 뭐, 캐릭터 창이 없어요. 글자를 입력 못 하겠어요. 뭐 등등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보던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이 뜨니까 시작조차 못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고 되돌리는 방법은 처음부터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을요, 여러분들이 아마 포토샵을 처음 실행시키면 에센셜 모드로 보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저랑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앞전에 저장해 둔이 윈도우 창을 좀 띄울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뭘 하냐? 이 왼쪽에 보시면 툴박스가 있거든요. 이 툴박스. 이 툴박스를 저는 두 줄로 써요. 요거를 두 줄로 할게요. 요렇게. 왼쪽 위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요 화살표를 누르면 한 줄이 됐다가 두 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 윈도우 창에서요, 내가 원하는 패널들을 다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이 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윈도우를 누르시고요. 일단 어저스먼트가 켜져 있으니까 어저스먼트를 키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윈도우의 캐릭터. 글자 창이에요. 캐릭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윈도우 컬러, 컬러는 켜져 있네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뷰, 아이고, 윈도우 히스토리. 그 다음에 레이어도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런 라이브러리 이런 거다 끌게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라이브러리 끄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그다음에 패러그래프. 자, 일단 요렇게 기본적으로 띄울게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거랑 화면이 다르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옆에 패널들을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레이어, 채널 패스, 요 탭들은 똑바로 위치에 가 있어요. 나머지 뭐 어저스먼트, 컬러도 비슷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하고 뭔가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펼치거나 다시 접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 이 창들을 잡고 이렇게 밖으로 한 개씩 뺄게요. 한 개씩, 한 개씩 뺄게요. 빼고 요거를 여기에 화살표로 다시 다 펼쳐볼게요. 헷갈리니까 다 펼쳐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캐릭터가 있고 패러그래프, 히스토리가 있어요. 일단은 이 창을 잡고 이 캐릭터 밑으로 이렇게 붙이면 갑자기 자석처럼 이렇게 땅 하고 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붙는 게 있고 붙은 상태에서 조금 더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파란색 바가 활성화돼요. 이때 마우스를 놓으면 이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서 같이 움직여요. 히스토리도 이렇게 밑으로 붙여볼게요, 한번. 그냥 올리면 이렇게 붙는 게 단데 조금 더 마우스를 위로 올려서 가만히 있으면 파란색 바가 활성화돼요. 놓으면 이렇게 붙어버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오른쪽으로 가져다 가볼게요.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또 끝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전체 창을 여기 또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전체 창을 잡고 여기 모퉁이에 이렇게 가져다 가면 이렇게 또 파란색 바가 활성화돼요. 이때 놓으면 패널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제 이렇게 다 되면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 나만의 공간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시면 뭔가 창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지금 CC 버전인데 그 밑에 버전들도 오른쪽 위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요. 뭐가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서 그냥 New Workspace를 누를게요. New Workspace를 누르고요. 뭐 이름을 정하면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롤스토리로 해볼게요. 하고 키보드 쇼트컷, 메뉴, 툴바 뭐가 있거든요. 이제 단축키나 메뉴 툴바도 저장하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다 체크를 해줄게요. 다 체크를 해주고 세이브를 누를게요.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저장이 다 됐어요. 이게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막 눌러볼게요. 아니면 뭐 실수로 뭐이 그룹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죠. 레이어 창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이것도 실수로 뭔가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이렇게 일일이 또 붙이고 뭐 어떻게 늘리고 좁히고 되게 힘들잖아요. 다시 똑같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요. 아까 저장했던 게 있어요. 롤스토리. 이거를 눌러볼게요. 근데 눌러도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롤스토리라는 저장한 워크스페이스가 지금 이 상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당하지 말고 다시 지금 롤스토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셋 롤스토리를 눌러볼게요. 요거를 딴 누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워크스페이스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패널 창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널 안에 다른 탭들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해상도가 큰 모니터라서 오른쪽 패널 창에 한 줄, 두 줄로 해서 쓰는데, 해상도가 좁으신 분들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이 탭만 눌러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필요한 패널이 있으면 윈도우 창에서 원하시는 패널을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을 배웠으니, 혹여나 내 작업 공간을 바둑이가 와서 변경시키거나 내가 실수로 닫아버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저장한 워크스페이스를 그저 리셋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서 되돌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워크스페이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초반엔 조금 지루한 내용일지라도 시작하는 상황에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것들이니까 빼먹지 말고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